삶을 살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구할 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몸된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며 모든 가족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몸된 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한 뜻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찬양한 영광이 드러내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7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중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당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아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논쟁을 그치는 것은 어느 한편이 침묵을 해야 되죠.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 계속 논쟁을 하는 것은 상대편이 말을 듣고 또 상대에게 또 말을 하게 되고, 근데 그 강도가 높아져요. 식자들일수록 이 논쟁하게 되면 이 은유법, 비유법 들면서 상당히 이제 고상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주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아픔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논쟁은 좋은 논쟁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이 욥기서에서 보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상당히 식자들이거든요. 당시에 이 욥과 같이 논쟁하는 세 친구들은 상당히 식자들이에요.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다시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이 배웠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논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엘리바스도 욥에 대해서 직접적인 걸 말하죠. 너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에서는 두 번째에서 대답 이제 논쟁을 할 때는 너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이라고 삼인칭을 써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상대를 대놓고 너는 이렇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는이라고 하는 삼인칭을 말하면서 그것은 욕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5장에서 볼 수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쭉 나옵니다만은 21절부터 보면은 그의 귀에는 27절, 22절에 그가 어두운 데서 23절에 그는 26절에 그는 목을 세우고 28절에 그는 황폐한 성읍 29절에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31절에 그가 스스로 소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32절에도 그의 날 전부 그들은 35절에 보시면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욥도 이 16장 17장에서 욥이 지금 대답을 했는데 상당히 억한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쭉 보시면 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억한 좀 마음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계속 이 논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이제 자기 감정이 실리게 되죠. 하나님을 잘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논쟁이 계속되게 되면 이제 무슨 자기 프라이버시라 이런 건들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감정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 16장, 17장에 보게 되면 이 욥이 대답할 때 상당히 이제 억한 감정인데 한번 보세요. 그 16장 20절에 보면 자, 한번 보세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예요? 눈물을 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17장에 접어들면서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됐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자기가 지금 이제 이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상당히 비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2절에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본다. 그들이 나와 충동되는 것을 보게 된다. 내 앞에 뭐예요? 나를 조롱하는. 지금 이 엘리바스의 얘기는 귀다가 좋게 들리질 않아요. 나를 자연히 조롱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욥의 마음이 매우 편치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는데, 친구들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6절에 그러죠? 그들이 내 얼굴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침을 뱉는구나.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얘기가 상당히 자기에게 뭐예요? 수치감을 주는 그런 어떤 모욕적인 그런 이 말. 근데 엘리바스도 사실 그런 감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욥이 억한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온유한 삶과 이 욥이 그래도 동방의 의인으로서 사는 삶과는 조금 대조가 되죠. 이 예수님 직접적으로 그 제자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언도를 받고 법정에서 나올 때 보세요. 거기에 모여있는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치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이 그런 억한 감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없어요. 그게 그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러죠. 나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를 건들고 그러면요. 그 내가 신앙이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자기 억한 감정이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욥에게 엘리우를 보내고 당신이 등장하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아무리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하고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요가 같은 사람도 자기의 그런 문제가 건드리니까 굉장히 좋지 못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삶 속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에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신앙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예요? 이렇게 대받아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일대기생의 가운데 보면 바로 그런 면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을 진단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갖다가 하면서 당신의 그 감정을 갖다 드러내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감정이죠. 그것이. 그걸 다 수용해버리잖아요. 다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온몸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이 구속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이 욕과 그 세 친구들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런 이 논쟁이 됐을 때 내 감정을 잘 조절하는가, 조절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을 때는 얼마든지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컨트롤 할 때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 욕처럼 억한 감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끊임없이 뭐가 나와요? 계속 분쟁이 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끝나겠어. 이 정도 강도면 되겠어.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물론 신앙인들이 아니니까 그러겠지만 국회의원들이 하는 논쟁을 한번 보세요. 그게 끝이 있습니까? 절대 끝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그럼 화의 무덤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욕과 그 세 친구들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논쟁이 있었을 때 그 어떤 논쟁이 있었을 때 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루 종일도록 주께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